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우리도 시간을 92년도에서 이 99년도로 되돌려서 쪼에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, 네, 쪼에나는 이야기를 하려면 두 정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이신놈들이 맨날 뭐 하겠습니까? 맨날 이 모여 앉아서 카드 게임이 아니면 이 마작이나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세월을 보내겠는데, 하지만 여러분, 이러한 이세들이 판에 쪼에난이나 야바 진리 따로회 같은 놈들이 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이세 놈들은 다들 자신이 수중에 돈이 대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막 쓰는 놈들인걸. 하여 웬나 일당들은 자기네들끼리 요 자그마하게 놀지 않으면 이 곁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었는데 삘릴리삘릴리 전화가 오는데, 왜 쪼에난이 하하하 지금 뭐하고 있었니? 전화가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자다의 오른팔이었었던 마산이었었는데, 이놈은 왜 나는 엄청 좋아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 무리 싸움을 할 때 이 쪼에나 이놈이 미쳐 날뛰었잖아요. 그 자동 소총을 들고 너덜거리는 상대방이 대가리를 터뜨려 놓고 이 놈이 자동 소총을 빼앗아서 따라라라라라 날리면서 말입니다. 하여 이러한 거친 싸네들은 자신이랑 비슷한 놈들한테 끌린다고 아주 그냥 뻑이 갔었다고 하는데, 그 야바도 함께 있나? 하하하. 그놈도 그 겁나 세던데 함께 데려와라. 그리고 그 뭐 찔리고 따로 해고 그것들은 안 와도 되고, 왜냐면 그것들은 엥. 네, 무슨 뜻인지 아셨죠? 그러자 웬난이 얘기하는데, 그래라 그러. 근데 그 우리 깡패들끼리 먹는데 뭐 천거녀처럼 레스토랑으로 가지 말고 그 뭐 어디 가서 이 돼지 대가리나 뜯을까? 그러자 돼지 대가리? 그거는 이 제사상에나 쓰는 게 아니야? 네, 사실 중국에서도 이러한 돼지 통 대가리는 음력 2월 2일 이 청룡제라는 날에만 먹는 음식인데, 또한 이 싹 다 쪼개서 요리로 만들어서 먹지 어디 쪼에나 일당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까? 이것들은 돼지 대가리를 통째로 놓고는 이 칼로 과작과작 살코기를 발라서 먹는 놈들인 거예요. 네, 그럼 맛은 둘째치고 그 돼지 대가리 살이 점점 떨어지면 흉측하지 않을까요? 마산이 얘기하는데, 혹시 그 돼지 족발을 먹는데 그랬니? 그래 그럼 우리 그 족발집으로 가자. 네, 여기 베이징에 또 아는 집이 있네라. 그렇게 웬난이 얼싸좋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, 그 일어나라 야바야 진리야 따로회야 그리고 타오창아, 우리 가서 이 오랜만에 돼지 대가리나 뜯자. 그 청거 우리 나가서 저녁 먹고 온다. 그렇게 두 청은 손을 척 들어서 오케이를 해줬고 이것들을 했어 해하며 나왔다고 하는데, 사실 이 쪼에난과 야바는 두 청이랑 따즈랑 함께 수상이 앉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. 이것들은 원래 앉자마자 신발을 척 벗고 이 바깥 사이를 막 뚜지다가 냄새를 막 기가 막힌데 말입니다. 그 두 청이랑 술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자자, 오늘은 우리 거친 싸네들끼리만 만나서 이 거치게 한번 즐겨보자. 에? 마사나 하하하. 그들이 찾아간 족발집은 이 마산이 아는 집이었었는데, 역시 전에 베이징 강호에서 놀았던 놈이라고 합니다. 보통 이 강호에서 쌀게다가 나이가 있게 되면 이러한 음식점을 하나 자그마하게 차려놓고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, 그럼 또 후배 깡패 놈들이 자주 찾아와서 장사를 해주면 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뭐. 스거 내 오늘 중요한 친구들이랑 스거 멘트를 주러 왔는데 그 위층에 VIP룸에 자리가 있나요? 이 스거는 족발집 사장이 강호에서의 호칭이었었는데, 아이고 우리 마산이 왔니? 그렇다면 멘트 줘야지. 야야 2층에 그 룸 하나 비워라. 그 손님들 좋게 좋게 얘기해서 이 아래층으로 메시고 말이다. 스거가 자신이 웨이터 보고 얘기하는데, 아니요 됐습니다. 저희들 때문에 다른 손님을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 쪼에난이고 야바고 이미 홀의 테이블에 털썩 앉았는데, 우리는 홀이 좋다 마사나. 이 야바 이놈이 발꼬락 냄새 때문에 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다 숨 막혀 죽어. 그렇게 이놈들은 허리 테이블을 이 두 개를 붙여놓고는 그 통 돼지 대가리 그 한 두 개는 돼야 되겠지? 그리고 돼지 귀에 돼지 내장에 또한 족발은 기본이겠죠? 그 싹 다 올려라. 야 이거 얼마 만에 돼지집이야. 이거 아마
이것들은 두 정이 없으니 또 그 하얼빈에 있을 때 버릇이 나왔다는데 두 정이라면 이런 거 지색하겠지만 그 진리 따로해 마산 등등은 이 다들 거친 싸네들이라서 괜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술이 술술 잘 돌아갔는데 끼 그 족발집 문 앞에 산타나 차량 두 대가 섰다고 하는데 형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.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돼지고기가 아니겠습니까? 하여 우리 쓰거의 족발집으로 매셨습니다. 그러자 이 대가리를 서는 놈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일행 8명이서 족발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 시꺼먼 대가리에 툭 터진 눈깔이 저거 왜 저렇게 낯이 있는 거죠? 하여 자세히 바라보던 이놈은 이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 거였다는데 저 무시무시한 아바아바가 왜 여기에 있다니? 네 그럼 이곳 베이징에서 야바를 알아보는 게 누구냐고요?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모순이 생겨서 이 야바와 1대1로 카드 주고받았던 이 싼호즈 아시나요? 이 두 놈은 싸네답게 너가 먼저 한 칼 해라 그리고 내가 한 칼 할게 아주 그냥 번갈아 콱콱 찍으려고 했잖아요. 하지만 결국에 야바가 이겼었고 그 야바의 마지막 칼빵이 이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하여 이 싼호즈는 이제껏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금방 나온 거라고 합니다. 그러면 전에 이 원수놈들을 보게 된 싼호즈는 어떠했을까요? 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야바한테로 이 저벅저벅 걸어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바아바 이 야바는 뭐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이 당당하게 딱 앉아서는 올려다보는데 그러자 싼호즈가 얘기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바아바 형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쪼에나 형님 아 우리 마산 거도 계셨네요? 근데 그 뚜청 형님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? 네 비록 이 싼호즈는 야바한테 당했다고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본 거니 인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. 그때 저를 그냥 깜빵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다던데 그 뚜청 형님이 한 봐줘서 제가 풀려났다는 사실 말입니다. 네 그때 싼호즈의 모친이 그 뚜청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이 봐준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싼호즈의 모친은 아들아 너 나중에 다시 그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인사를 제대로 올려라 너 그분들이 어떠한 뒷배경이 있는지 알고 거구든 거야 너 온갖 죄명을 다 뒤집어 쓰고 총알을 먹을 수도 있었어 이놈아 근데 그 뚜청이란 분이 고개를 끄덕여줘서 니놈이 풀려난 거야 그렇게 싼호즈는 인사를 올린 뒤 또 사장이 쓰거를 보고 쓰거 이 아바아바 형님이 테이블이 술값 제가 내겠습니다 아셨죠? 그러면 이 식사들 하십시오 형님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제야 아바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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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아바아바 야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? 그 야바가 진리 따로회 앞에서 짹짹거리고 있는데 다들 뭐 알아듣는데? 그러자 에헤 이 웬난이 곁에서 번역해 주는데 그 우리 야바의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눈치가 이 야바의 손짓도 보고 몸짓도 좀 잘 관찰하고 말이다 그거 듣자 하니 이 야바가 지금 저놈이 싸네라고 칭찬을 하고 있네 서로 마주향해 칼질을 해댔는데 놈이 추호도 피하지 않고 이 당당하게 다 맞았다고 말이다 그러자 웬난아 이게 다 알아듣긴다고? 그 다른 놈들은 휘두그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웬나 일당들과 싼호즈 일당들은 다들 각자 테이블에서 술을 잘 마셔댔었고 원래는 뭐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또 한참이 지나자 그 족발집 문 앞에는 차량 세대가 끼익 하고 멈춰서는 거였다는데 이어 그 차량들에서는 10명이 이 딱 봐도 건달 밥을 먹는 놈들이 내렸었는데 이 다짜고짜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이 쓰거 그 2층의 VIP룸 하지만 저게 뉴기야 이놈이 들어오자마자 싼호즈를 보고 싸늘하게 우는데 어이 이게 뉴기신가 그 하얼빈에서 온 것들이라 1대1 칼춤을 춰서 당했다는 그 싼호즈 아이가 너희놈 베이징 흑사회 맨즈를 싹 다 발바닥으로 만들어 놓고서 왜 이제야 퇴원한 거야? 네, 그 싼호즈가 하얼빈에 당했다는 소문은 전 베이징시 흑사회 바닥에 다 퍼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 이놈은 뭐냐고요? 이름은 웨일리 우라고 불렀었는데 또 그 베이징 강호 바닥에서 노는 놈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어라? 이거 또 누구셔? 이거 우리 마산 거 아니십니까? 아니 이 작은 돼지 족발집에 이거 대체 몇 개 조직이 모여있는 거야? 뭐 족발 무림 대회라도 여는 겁니까? 하아!